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E30하고 i7의 차이점을 보여드릴 건데요. 크기부터 일단 조금 네, 크기를 보시면은 지금 E 시리즈하고 i 시리즈는 손에 잡았을 때 이제 그립감이라든지 무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 시리즈는 좀 많이 가벼운 무게로 돼 있고 E 시리즈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i 시리즈하고 E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E 시리즈 같은 경우 렌즈를 돌려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고 무초점 방식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i7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각 렌즈로 기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9도 곱하기 29도 해상도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화면이 더 넓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넓은 부위를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i 시리즈를 보시면 i7 모델을 보시면 조금 더 넓게 보실 수가 있어요. 두개 화각은 비슷한가요? 지금 어디 봤을 때? 화각이 지금 E30 같은 경우에는 21도 각도로 돼 있고요. 네. i7은 29도 각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약 넓네요. 8도 정도 더 넓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질 차이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차이점은 이제 E 시리즈는 터치로 작동이 되는 방식에 비해서 i 시리즈는 이제 조이스틱으로 눌러서 측정을 하시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i7 같은 경우에는 i3나 i5랑 틀리게 영역 최대 기능이 돼 있어서 이 시리즈처럼 이렇게 온도 최고 영역대를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i7만 해당되는 기능이고, 아이오나 쓰리는 또안 네, 되는 이런 기능은 제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최대 온도나 최소 온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i7을 또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장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휴대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i 시리즈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전기 설비라든지 누수를 탐지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i 시리즈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이 시리즈는 이제 물론 같은 용도에서도 많이 쓰지만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시고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230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지털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이미지랑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직 여러 장 카메라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PC에서 봤을 때 i 시리즈는 어디가 모르는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여러 장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구분하기도 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할때 실제 이미지랑 여러 장 이미지랑 비교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했을 때 그걸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시겠죠. 그래서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볼 때, 나 혼자 점검하러 다닐 때 많이 쓰시고, 이 시리즈는 점검도 하지만 내가 또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실 때는 이 시리즈를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충전하고 5시간 정도 쓰는 거는 비슷하고요. i 시리즈도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SD 카드로 사진을 또다 저장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전해서 쓰실 수가 있고, 그 간혹가다 이제 i 시리즈는 뭐 사진 안 찍히고 그런 게 있느냐 그러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i 시리즈, e 시리즈 모두 사진 저장해서 보실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포인트 온도 찍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i 시리즈를 구매하시고 e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e 시리즈가 더 온도가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은 아니고, i 시리즈나 e 시리즈나 정확도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은 안 가지셔도 될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그 스팟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보여드리면 가운데 이제 십자 부분의 원이 얼마나 작냐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게 온도값을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시리즈랑 230하고 i7하고 십자 포인트 부분의 온도 작은 원 부분이 i 시리즈가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작은데 네. 좀 크네요. 그러니까 그 십자 부분의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하게 온도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 안에 평균 값을 왼쪽 상단에 온도를 표시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찍었을 때 어쨌든 온도를 잘못 측정하는 그건 아닌데 뭐 지점을 정해서 그 부분을 측정했을 때 네. 이 부분 어찌 보면 이 시리즈가 조금은 더 정확한 온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자판의 하나 온도를 측정하고 싶으면 네. 키보드 하나랑 원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키보드 옆에 부분의 온도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230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자판의 온도도 다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시리즈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크기가 작은 부품들 네. 작은 반도체나 IC를 측정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i 시리즈 네.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네. 작은 PCB의 온도를 재고 싶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부품까지 같이 온도를 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보통 흔히 많이 쓰는 적외선 온도계 있잖아요. 레이저 네. 포인터가 나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레이저 포인터가 나가지만 그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가 키보드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가 나가지만 네. 그 포인트의 온도를 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온도를 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넓은 범위의 네. 온도의 평균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열화상 카메라랑 틀려요. 여기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는 십자 부분의 온도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정확하게 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T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원 안에 온도값을 재기 때문에 훨씬 네. 더 디테일하게 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시리즈는 또 현장용이다 보니까 네. 삼각대를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되지만 E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네. 삼각대로 거치해서 쓰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에는 E시리즈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